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녀도 전혀 교회를 다니는 티, 예수를 믿는 티를 안 내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그걸 잘 몰라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일로 보면,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녔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전혀 티를 안 내니까 그걸 몰랐거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티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닐까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를 못 받았을 때, 그리고 성령 체험이 없거나 자신의 삶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 때,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티를 안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으신 하나님, 만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내 삶이 빈궁하고 가난하고 또 구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 있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덕을 세우지 못할까 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티를 안 내는 이유 가운데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뭔가 내가 구속되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아니,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변하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티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이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튀면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막 간증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도 교회를 다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금 한나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이런 티를 안 내고 다니던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막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나라는 여인도 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전혀 하나님을 누구한테 믿으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고 숨죽이면서 교회를 다니던,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도 간증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나? 그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수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아니하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업, 이스라엘은 땅이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어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그 기업을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셨는데 그걸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가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해?
대가 끊어지고 그 기업을 물려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 굉장히 이게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작은 부인을 데려왔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다른 여자를 데려올 필요가 없지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은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첩으로 들어온 작은 부인은 그래서 이 본부인은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수없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 정말 슬픔 속에 지내던 한나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는 어느 날 도저히 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 있는 실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대문을 열어서 자녀를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대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들으심이라고는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한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교회를 다녀도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한나가 그 노래하면서 그러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는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산성이시는 그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과 이런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폭풍과 몰아칠 때도 아무리 거센 그런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바위 틈에 반석 틈에 있으면은 안전하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런 그 산에 보면은 동물들이 맹수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나 이런 아주 무서운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사반이나 다람쥐 같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돼? 단단한 바위 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힘이 센 맹수로 할지라도
그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동물을 해할 수 없고 바위 틈에 있으면 안전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내가 이런 다하는 슬픔과 이런 고통과 이 괴로움을 남편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과 그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잠자리에 자고 있는 내 아내나 내 속에서 나온 자식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나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여기 보면 여호와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요,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지배한 나라의 그 바벨론 지역의 왕이 금, 은, 동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그릇들을 갖다 거기다 술을 따라 먹고 교만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유흥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 하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함이 배웠어. 내 나를 끝내겠고 오늘 네 생명을 취하여 가겠다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니까 끝난 거예요. 아무리 권세를 가져도 아무리 능력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성경에 보면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라는 교만왕이 있어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고 열변을 토했더니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하는데 하나님이 충으로 먹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날 죽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갈 때,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와 전쟁을 하러 갈 때 자기가 왕복을 입고 가면 표적이 될까봐 변장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날 생명을 취하여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나흘이 된 데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그리고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불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게 하고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그 말씀에 보면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스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그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하시는, 다시 말해서 천국, 지옥과 천국에도, 거기에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지금 그냥 부자라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취하여 가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성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잿더미가 되고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신다겠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갈랐는데 하나님이 부엘세바에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의 농사를 지으니까 돼. 백배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떼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왕성하고 그리고 창대의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시고 부하게 하면 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요. 세계를 지배하는 느부갓네살왕을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어보니까 하루아침에 왕국에서 쫓겨나서 철사줄로 동동 매여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슬을 만지며 7년 동안 들판에서 울부짖으며 살다가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권좌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죄수가 되어서 종신형을 받았던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수의 몸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니까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를 심판의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자기가 세운 사람이나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면 한나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전해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시는 빈부귀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삶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부하게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가정이, 사업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자녀들, 나의 건강과 미래와 그리고 심지어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리고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자녀들도 나의 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한나가 경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빈부귀천을 주장하시고 나의 영원한 운명과 미래와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아멘. 오늘 여기 여러분,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그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게 계속 보겠어요. 구원하는 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또 읽습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와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사복, 흥망성쇠, 빈부귀천, 이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고, 두 번째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솔로몬 왕이, 지혜 왕인 솔로몬이 국가를 경영하고 많은 일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했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 미래,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근데 내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셨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안 맡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어때요?
내 가정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다 나의 미래와 앞길도 다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고 도와주신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 맡겨요. 여러분 안 맡겨. 안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려고 해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려고 해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안 맡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안 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보면요,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가지고 막 젖떼자마자 이 아이를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기고 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내 품에서 이렇게 이제 막 젖을 뗀 아이 누가 돌봐줄까 걱정하면 하나님의 집에다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가요. 가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면 어쩌지만 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아무런 염려 걱정하지 않고 가.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내 사업을, 나의 미래와 앞길을, 우리 가정을 다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맡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자, 시편 121편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 그 2절까지인데 그랬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2절, 이게 난 1절만 해가지고 어쩌겠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고 의지하라 했죠. 그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했네. 시편 146편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 잠깐만 3절 다시 보여요. 귀인들, 방백들,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을 의지하지 말고 믿는 자들에게 도울림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계속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방백들이나 귀인들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 억눌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시고 여호와께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이나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 뭐냐?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토에서 처자식 다 재산과 소유를 다 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형에서의 그 20년 동안 증오로 가득 찼던 그 마음을 눈녹듯이 녹여주시고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내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이고 나는 자식도 없는데 누가 내 노후를 책임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녀들 가운데는 우리 부모는 능력도 없고 나는 흙수저인데 누가 나의 미래를 도와줄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셔요? 능력을 베풀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제 집사람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뭐 15일에 한 번씩,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지 않은지 사람은 잘 모르는데 개척교회를 하면 몇 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한두 명만 빠져도 막 한 열 몇 명 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사모는 맨날 뒤에 누가 예배 드리면서 뒤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좀 대범한 뭐인데 그렇지 못하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신경성 위염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약을 먹어도 이제 안 낫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믿음에 대한 설교, 치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설교를. 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약 타다놓은 거 그걸 갖다 쓰레기통에다 딱 던져버렸어요. 내가 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제 그때 그 설교를 듣는데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아야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빈부귀천, 정말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 운명,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아버지로 믿고 맡기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경영하는 것도 꿈도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막 여러 가지 계획과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막 마음의 경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걸 계획하고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놀라운 계획과 거창한 계획 이런 어떤 것을 경영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그런 어떤 미래가 불확실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부모 형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때요? 아, 다니엘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나의 미래와 앞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계획으로 여러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계획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죽게 된 자도 기도하면 살게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가난한 자도 기도하면 부하게 되십니다. 비천한 자도 기도하면 존귀케 해주십니다. 낮은 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저 둘째 저거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남편한테도 그러고 이럽니다. 하나님 내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세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면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나로 부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이 안 됩니까? 낮은 나를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니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나를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높여주시옵소서. 내가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럼 이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 정욕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믿고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까 기도해도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전혀 다르게.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꿈의 교회 오려고 생각도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계시죠? 왜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 적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어디로 이끌어내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내, 사막으로.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 거기서 어떤 사람이 아유 어떻게 사막으로 가? 나는 못 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나는 다른 길로 가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 뜨거운 사막에서 보호해주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열어주시고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 물을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시고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져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했니?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길게 말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꿈을 통해서 어떤 때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으로 인도 환경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아멘,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무너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축복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했어. 근데 하나님께 막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앞에는 홍해 바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홍해 바다 앞을 향해서 모세보다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으로 나가게 하라고. 그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어때?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니 바다 속에 빠져서 죽으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라 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에다 발을 딱 내딛고 걸어가니까요. 그때부터 바다가 쫙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죠. 나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길이 안 보인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천홍성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정복을 해야 적과 꿀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데 이 축복의 장애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을 13바퀴를 돌라는 하루에 한 바퀴 13 동안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책임지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내 뜻대로 어떤 것이 내 계획대로 또 일이 안 풀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어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면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됐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이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미래, 나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무조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떤 내 기대와 생각대로 안 돼서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번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티도 안 내고 교회 다니면서도 어디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예수 믿어도 내 예수 믿는다는 것도 제대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나처럼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건강을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다고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나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